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은 아침부터 수업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거래처 가고요. 그 다음 또 할 일들 열심히 하는 제 하루를 보시죠. 아침부터 대기업 분들이 수업을 들으러 옵니다. 근데 그러면은 에서는 네. 그 직원 복지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? 수강을 할 수 있게? 한다 그러면 비용을 회사에서 대주고. 그럼 보통 회사에서 원두 드시는 거는 회사 자체에서 원두를 따로 사는 담당자분이 계신 건가요? 회사에서는 사실 커피 머신이 있고요. 머신이 있는데 거기에 계약할 때 폰까지 같이 수급 받는 조건으로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. 완벽하신데요. Sleepless days and nights, we just need a little more, just a little time for you and I. 무슨 생두를 시키신 거죠? 브라질. 얼마나 시키신 거예요? 2톤. 아니 지게차 사주세요, 지게차. 지금은 거래처 원두 세팅 잡는 거 도와주러 가고 있습니다. 같은 인천 지역이라서 금방 날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. 에스프레소 마시면서 계속 수업하잖아요. 그러면 에어컨 커피 때 타는 거 보이세요? 이런 거 정리 잘 해줘야 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추출하실 때 몇 번 버튼 보통 누르세요? 지금 일단은 세팅을 안 해서 수동 버튼으로 하고 있어요. 근데 제가 먹기에는 좀 신맛이 충분히 나오는데 아메리카노는 괜찮은데 락대가 문제였어요. 제가 아메리카노 얼마에 팔았죠? 그러면 어쨌든 샷 한번 뽑아내려고 털어내면은 그래서 추출 자체는 이렇게 하는데 라떼 한번 그러면 지금 내려볼까요? 이제는 잠시 가까운 거래처 원두 배송 갑니다. 원두 급하다고 하시는데 이 주변이니까 바로 가서 전달하려고 합니다.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진짜 너무 배고픕니다. 아침 8시에 먹고 오후 4시까지 먹질 못했습니다. 이러니까 근성장이 안 되지! 구름 왜 이렇게 이뻐! 스팀하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? 알려서 도와줬으면 좋겠다, 사장님. 나 지금 아침 8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. 나 스콘 먹으면 안 돼? 그건 하나도 안 돼요. 아 딸기잼을 하나 드릴게요.
설탕 몇 시지?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? 스콘 만들고 있습니다. 지금 풀 칠하고 있는 건가요? 네, 생크림 칠하고 있습니다. 생크림. 풀 아니에요? 생크림입니다. 생크림. 요즘 빠지는 그런 방향이라고 너 좀 신나. 와. 둘 다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? 아니 오늘 생두 옮기다가 물집 잡힌 거 보이시나요? 까똥. 아니 이건 진짜 너무 크게 잡혔는데 근데? 진짜 크지? 너무 따가운 거. 나도 오늘 생두 나는데 장갑을 꼈지만 살이 찢어지려고 벗겼는데 지금은 안 나네요. 건강한데? 뭐야?